24전 전승 7대 2호 이명호 선수가 소개되었습니다. 하나는 권투 팬들에게 손을 높이 치켜들어 파이팅을 다짐하는 이명호. 8kg 200g 도전자 로돌프 블랑코. WBA 주니어 플라이급 1위 지명 도전자 로돌프 블랑코. 18전 13승 4패 1무 승부 7KO. 본 대회 심판진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대회 그 감독관은 미국의 게라시 오스틴 씨가 왔어요. 골든 볼크만. 네, 미국의 볼크만. 오늘 경기의 그 재점 방식을 좀 알려주시죠. 네, 경기 규칙. WBA는 15라운드 네. 10점 만점제. 네, 베네수엘라 셀리스 씨. 자지 미국의 플리스 워너. 오늘 네, 미국의 워너. 이 시합의 주심은 이 경기 주신 베네수엘라의 엔조 몬테로 씨가 맡게 되겠습니다. 룰 미팅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WBA는 15라운드 네. 10점 만점제 4심제입니다. 주심은 네, 네. 그 채점할 권한이 없고요. 3회 이내 우연한 부상으로서 중단 시에는 노 디지던. 네. 역시 4회까지의 부상이었을 때는 3회까지의 그 채점으로서 승자가 됩니다. 네, 네. 공 올려서 1회전 시작됐습니다. 이명호 선수의 6차 방어전이 시작됐습니다. 역시 그 블랑코 선수가 조금은 커 보이죠? 네, 그러나 오늘 개최장에서는 더 가볍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왼손 뻗어치는 블랑코, 오른손 따발, 안면을 바짝 가리고 있습니다. 유명호. 왼손 후 가볍게 성공, 왼손 올려칩니다만 빗나갔습니다. 오른손 단발, 단발이 빗나갈 즈음에 몸통 쪽으로 왔는데 원투 블랑코. 랩도 잽, 상체를 움직여보는 유명호. 랩도 잽 블랑코, 빗나갔습니다. 상체를 열심히 움직이는 유명호, 랩도 잽 유명호. 가슴을 양 다소 움크린 자세. 랩도잽 먼 거리. 랩도잽 블랑코. 랩도 더블 안면에서 복부로 내려옵니다. 왼쪽으로 움직이는 이명호. 랩도잽을 잽 오른손 나가지 않습니다. 왼손 쭉 뻗어치는 블랑코. 랩도잽. 랩도 더블 잽. 그러나 재빨리 뒷걸음질 치는 이명호. 잘 피하고 있습니다. 블랑코를 노려보는 이명호. 눈매가 매섭습니다. 더블잽 오른손 나가지 않습니다. 뒷걸음질 치는 블랑코. 오른손 잘 피했습니다. 이명호. 네, 카바위. 랩도 후 강도 있는 펀치. 랩도를 맞았습니다. 이명호. 랩도 잽. 원투. 이명호. 뒷걸음을 칩니다. 올려치는 블랑코. 네, 받아칠 자세. 이명호. 랩도 잽. 카바를 조금 좁힐 필요가 있겠어요. 오른손 휘어치는 이명호. 복부 쪽을 노리는 블랑코. 랩도 잽. 랩도 훅 잘 피했습니다. 랩도 훅 잘 피했습니다. 잽을 잘 피하는 이명호. 멈칫거리는 이명호. 랩도 잽 블랑코. 오른손 단발. 오른손 잘 피했습니다. 이명호. 받아칠 자세. 네, 서둘지 않는 이명호. 랩도 잽 같이 때리고 다시 두 번째 랩도 훅이 나오는 블랑코. 랩도 훅 잘 피했습니다. 오른손 멈칫 이명호. 이명호 다가서고 있습니다. 랩도 더블잽 블랑코. 왼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움직이다 멈추는 두 선수. 네, 받아칠 자세. 크린치. 떨어지면서 왼손 다시 재빨리 받아치는 블랑코. 랩도 가볍게 성공시켰습니다. 원투 올려치는 이명호. 네, 크린치. 이명호 선수의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오른손 단발 빗나갔습니다. 벨트라인 아래쪽을 때렸습니다. 주의를 받고 있는 블랑코. 네, 깊은 숨감을 몰아쉬고 다시 자세를 받아듬은 이명호. 왼쪽으로 움직이는 블랑코. 랩도 더블잽 받아치는 블랑코. 로프를 등지고 있다 왼쪽으로 빠져나오는 이명호. 네, 두 선수가 왼쪽으로 소세 움직이 공 올려서 1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인천실내체육관입니다. 역시 예측한 대로 블랑코의 왼손이 좀 날카롭죠. 네, 그렇죠. 랩도잽 역시 탐색으로 잘 보냈는데요. 네네. 좀 더 그 후반 공격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초반에는 손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네네. 유도를 하고 기습적인 공격, 그 다음에 후반 공격 이런 것이 좋겠죠. 네. 지금도 들어가다 빠진 상태에서 블랑코의 랩도 잽을 맞았습니다. 랩도 잽. 블랑코 접근전에서 옆구리에서 안면 쪽으로 가는 이명호.
랩도잽 맞았습니다. 이명호 랩도잽으로 응수하는 이명호 접근전에서 왼쪽 팔꿈치 밑을 때리는 이명호 블랑코의 랩도잽을 오른손으로 슬쩍 가바하는 이명호 들어갈 듯하다 뒷걸음질 치는 이명호 위빙 상체를 몹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이 움직이는 이명호 외곽으로 갔다 다시 좁혀오는 블랑코 네, 도수수 이렇다 할 펀치를 교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랩도잽 잽을 잘 피했습니다. 유명화 소소히 좁혀 들어갑니다. 랩도 잽으로 견제하는 블랑코. 유명화 들어갈 듯하니까 잽으로 견제합니다. 랩도 후 빗나갔습니다. 수비에서 잘 피하는 블랑코. 크린치. 랩도 잽 카바 위. 벌쭉감치 피하는 블랑코. 랩도 잽 랩도 후 빗나갔습니다. 유명화의 모처럼 후. 그러나 올려치는 블랑코. 랩도 잽. 잽을 여러 차례 가격하는 블랑코. 올려칩니다. 휘어쳤습니다. 빗나갔습니다. 왼손 오른손 다 빗나갔습니다. 유명호 접근전 올려쳤습니다. 유명호 치고 재빨리 안면을 커버하는 유명호 랩도 잘 피했습니다. 피하고 끌어안는 블랑코 라이트 라이트 잘 피했습니다. 오른손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떨어지면서 랩도 아파카트 유명호 커버를 바짝 좁히고 있는 유명호 왼손 뻗어치는 블랑코 오른손 왼손 빗나갔습니다. 복부 쪽을 노리는 이명호 멀찌감치 피해가는 블랑코 오른손 단발 재빨리 피하는 블랑코 랩도잽 옆구리 안면 랩도잽으로 응수하는 블랑코 랩도잽 오른손 단발 빗나갔습니다. 크린치 접근전에서 복부 치는 왼손 더블 블랑코 오른손 단발 왼손 때리고 맞았습니다. 블랑코의 오른손이 이명호 선수의 안면을 스쳤습니다. 접근전 랩도잽 이명호 떨어지면서 라이트 더블 올려치는 이명호 랩도잽 올려치고 왼손 블랑코 다시 옆구리 로프를 등진 상태 다가서는 이명호 랩도훅 카바 위였습니다. 질투하다 멈추거리는 이명호 공 올려서 2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인천 실내체 1회전보다는 이명호 선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펼쳤는데요. 그렇죠. 적극성을 두었습니다만 좀 더 그 힘을 뺀 상태에서 네.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몸이 상대 딱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좀 더 그 유연성 있는 기습적인 그 공격 같이 친다는 것은 좀 더 그 별로 그 소득이 없어요. 우선 상대가 빠르니까요. 네네. 네, 접근전에서 왼손 펼치고 빠져나오는 이명호. 이명호가 접근전 펼치고 있습니다. 아 복부에서 안면 콤비 들어가 좋았습니다. 맞받아치는 아 왼손 더블 랩도잽 이명호 가격됐습니다. 랩도잽 이명호 선수가 지난번 두 번 연속 KO승을 했는데요. 네. 이번도 너무 KO를 너무 목표하면 안 되겠어요. 네, 그렇죠. 의식해서는 네. 안 되죠. 그렇죠. 아, 큰 것을 치는. 이명호 바로 그런 거죠. 네네. 큰 미스크가 나오니까 예, 받아치지 않습니까? 네, 모처럼 블랑코가 모험을 거는데요. 올려치는 블랑코 선수가 막 받아치는 난타전. 랩도잽 다시 왼손. 올려치는 블랑코 받아치는 이명호. 다시 가슴팍을 치는 이명호. 외곽으로 다니는 블랑코 옆구리에서 안면 다시 옆구리 떨어지면서 오른손 후 왼손 더블 블랑코 네, 좌우로 움직이는 블랑코 제비 카바 위였습니다. 이명호 선수의 지명 6차 방어전 1위 올라있는 블랑코 만만치 않습니다. 스텝을 멈춘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블랑코 안면 카바가 조금 소홀해요. 블랑코 선수가 네, 그렇죠. 받아칠 자세 저것이 카운터볼을 노리고 그, 있습니다. 저 선수가 그 다리가 좋고 네. 유연성을 너무 믿고 있는 것이죠. 네네. 왼손 단발 좋았습니다. 이명호 큰 것을 때리는 기습적인 공격이 필요하다 이거죠. 네네. 모처럼 이명호 원투 랩투기 빗나갔습니다. 아 원투여서 랩투 모처럼 마음먹고 휘어쳤는데 그것이 빗나갔습니다. 떨어지면서 랩투 이명호 좋았습니다. 뒷걸음질 치는 블랑코 옆구리 좋았습니다. 옆구리 아주 도탁한 소리가 납니다. 랩도잽 때리고 맞았습니다. 랩도잽 다시 원투 다시 받아쳤습니다. 추춤하는 블랑코 랩 왼손 더블잽 예, 블랑코의 스윙이 클 때 이명호 선수의 찬스가 나오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 달래줘야 됩니다. 원투 랩도 빗나가서 오른손 이명호
뒤충거리는 블랑코 다시 원투 떨어지면서 꼬치는 이명옥 오른손 단발 그린치 블랑코 충격을 받듯 뒤춤합니다. 아, 큰 카운터블을 네. 맞고 말이죠. 다시 오른손 옆구리 치는 이명옥 이명옥 접근전 다 떨어지면서 왼손 올려치는 블랑코 렉트훅 렉트 더블째 오른손 치는 왼손 옆구리 치는 이명호 다시 맞받아 쳤습니다만은 블랑코 선수의 왼손을 맞은 이명호 로프를 충격합니다만은 3회전 끝났습니다. 그것을 쳤는데요. 네. 그것을 잘 피하면서 이명호 선수가 받아친 것이 유효했었습니다. 그렇죠. 우선 턱에 그 적중해가지고 네. 수세까지 몰렸는데 네네. 그다음에 그 유명호 선수가 서두르다 보니까 좀 더 네. 그 정확한 그 다음 그 탈을 맞추지 못했어요. 역시 블랑코 선수의 그 랩트잽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요. 네. 블랑코의 미스 브로를 잘 이용해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같이 칠 필요는 없고 네. 좀 더 미스를 시킨 상태에서 기습적인 공격 네네. 그런 것을 커버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네. 특히 그 이명호 선수가 찬스에 강하기 때문에 블랑코 선수의 미스 브로가 나올 때 받아친 것이 사회전 때처럼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레프트 잽 역시 잽으로 견제하는 블랑코. 블랑코 잽 레프트 왼발과 왼손이 같이 나갔습니다만 재빨리 반격에 나서는 블랑코. 역시 블랑코 선수가 한 대 맞고도 또 빚을 갚겠다는 듯이 재빨리 공격으로 네, 나와요. 우선 저항력이 강한 선수인데요. 네네. 저러한 선수 속에 좀 더 달랠 수 있는 거 네네. 이것이 필요로 하겠죠. 네네. 원투 그러나 괜찮고 받아치는 블랑코 원투로 맞받아치는 이명호. 이명호 선수 얼굴이 벌겄습니다. 네, 오른손에서 왼손이 빗나갔습니다. 이명호 선수가 공격적 랩트 잽 올려치는 이명호 랩트 호 지친 오른손 단발 랩트 받아치는 이명호. 아, 조심조심 들어가야 돼요. 네, 네.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어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습니다. 옆구리 치는 이명호, 랩트 아파카드 치는 블랑코, 왼손 혹, 옆구리, 다시 옆구리. 랩트 잽, 그러나 한 박자 넣습니다, 이명호 선수다. 올려치는 이명호, 그러나 올려치는 블랑코. 와, 라이트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오른손 뻗어 치는 이명호, 맞받아 치는 블랑코. 올려치는 이명호, 랩트 잽 블랑코, 라이트 호, 이명호. 이명호 선수의 복부 공격이 효과를 걷는데요. 네, 네. 그렇죠. 원투 빗나갔습니다. 떨어지면서 랩트 블랑코 선수의 랩트가 카바 위였습니다. 원투 받아치는 이명호 랩트 잽 더블 올려치는 이명호 슬쩍 피하고 옆구리 라이트 호기 빗나갔습니다. 받아치는 블랑코 떨어지면서 랩트 아파카트 랩트 호 랩트 옥 좋았습니다. 이명호 랩트 잽 블랑코 오른손 옥 치는 블랑코 올려치는 이명호 다시 옆구리 올려치는 이명호 원투 랩트 호 하나 오른손 더블로 받아치는 블랑코 올려치는 이명호 랩트 라이트 성공시키는 블랑코 네, 접전 올려치는 이명호 랩트 스트레이트 블랑코 랩트 호 카바 위였습니다. 어깨로 미는 이명호 접근전 떨어지면서 복부 랩트 호 블랑코의 랩트가 빗나갔습니다. 오른손 꺾어치는 이명호 오른손 잘 피했습니다. 레프트 스트레이트 블랑코 원투 왼손 빗나가고 오른손만 가볍게 성공. 네, 그러니까 이제 와는 좋았는데 두가 빗나갔다. 그렇죠. 네, 그래서 힘이 네.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4회전이 끝났습니다. 네, 4회전은 뭐 유명호 선수가 단연 앞섰다고 봐야겠죠. 네. 이제 그 지금 5라운드 역시 3분의 1밖에는 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직 갈 길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그 차근한 그 경기 또한 그 노련미로서 그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아, 유명호 선수의 왼쪽 스텝과 세 박자가 다 공격이 되고 떨어질 사이 오른손 훅이 성공이 됐습니다. 특히 그 심에 있어서는 유명호 선수가 단연히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갈 길이 먼 입장에서는 유명호 선수가 그렇게 초조할 필요는 없어요. 게다가 그렇죠, 이제 챔피언이거든요. 네, 후반 네. 그 펀치보다는 초반 펀치가 더 센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난번 그 무료와의 경기 때 15회 통쾌한 KO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유명호 선수는 역시 1회 초반보다 오면 후반과 여러 가지 네, 회를 거듭할수록 수 있다. 네네. 이게 상당히 그 스태미나에는 자신 있다 이렇게 봐도 그렇죠. 좋겠죠. 지난번 그 4차 방어진 투넌 선수와 싸워서 1회전에 원투로 네. 통쾌한 KO승을 거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떨어지면서 옆구리 공격하는 이명호 왼손 훅 가볍게 성공. 원투 무리오 블랑코 선수가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오른손 단발 저것을 같이 맞아줄 아 오른손 원투 원투 네, 블랑코 선수가 서둘죠. 네 서두르죠. 네. 우선 그 15회 아, 아니면은 자기도 곤란하다 이런 그렇죠. 점을 생각했던 네네. 것 같죠. 잽으로 맞서는 두 선수 랩트 훅
다시 답을 꽂고 치는 이명호, 올려 치는 이명호. 다시 떨어진 클랩도 원투 블랑코. 다시 왼쪽 다리 이명호 레프트째. 이명호 선수가 다가섭니다. 오른손 단발이 비껴갔습니다. 떨어지면서 옆구리 왼손 훅, 오른손 단발 빗나갔습니다. 이명호 접근 들어서 옆구리 치는 이명호. 기침거리는 다시 원투. 이명호 다가섭니다. 세도 원투. 오른손 단발 떨어지면서 훅 옆구리. 이명호 선수가 서서 실마리를 들어갑니다. 레프트째 원투로 받아치는 블랑코. 블랑코 선수가 조금 지친 것 같죠? 네, 그렇죠. 네, 우선 그 개체량이 780g 미스가 된 것이 우선 그 자기에게는 네. 크게 그 부담이 가는 것 같아요. 네네. 잽으로 견제하는 블랑코. 이명호 선수가 꽁충꽁충 뛰었다가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랩토 빗나갔습니다. 랩토 따블록 치는 블랑코. 다가서는 이명호. 원투가 빗나갔습니다. 떨어지는 랩토 오픈 브로. 다시 왼손 스쳤습니다. 이명호가 다가섭니다. 랩토 브로 가볍게 성공. 원투로 받아치는 블랑코. 잘 밀렸. 아, 블랑코 선수의 왼손이 미스가 됐었는데요. 그 네. 틈을 맞추질 못했습니다. 랩토 잽 블랑코. 슬쩍 물러섰다 다가서는 이명호. 아파카터 치는 블랑코. 랩토 잽 블랑코. 잽으로 맞서는 이명호. 올려치고 왼손 휘어치는 이명호. 네, 공 올려서 5회전 끝났습니다. 올바람 산들산들 구슬에서 좋고 늙어도 팔수록 이명호 선수는 좀 자신이 붙어가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역시 그 6회에도 이명호 선수가 우세했다 이런 얘기죠. 네네, 6회전입니다. 15회전 경기 가운데서 6회전 오른손 왼손 다 휘어쳤습니다. 이명호 다분히 상체를 많이 움직이는 이명호. 랩도 스트레이트 이명호. 원투 칠듯 하다가 오른손 나가지 않습니다. 떨어지면서 랩도 이명호 하발을 바짝 올렸습니다. 그 틈새로 랩도 잽으로 응사는 블랑코. 랩도 잽에 왼손이 쉴 틈 없이 나옵니다. 블랑코 접근 전에서 올려치는 이명호. 원투로 받아치는 블랑코. 랩도 호 올려쳤습니다. 빗나갔습니다. 랩도 잽 블랑코. 네, 겨드랑이 밑을 치는 블랑코. 원투 빗나갔습니다. 랩도 잽이 다음에 나옵니다. 랩도 잽 뻗고 오른손 나가지 않는 이명호. 랩도 가볍게 성공. 네, 접근전 펼치는 블랑코. 같이 어깨로 맞섭니다. 밀고 나오는 이명호. 네, 오른손 단발 거리가 멉니다. 랩도 잽 잽으로 더블 잽 넣는 블랑코. 랩도 잽 블랑코. 다시 랩도 잽. 그러나 카바로 슬쩍 가렸습니다. 조금은 두 선수 모두 주춤합니다. 6회전 들어와서 조금 소강 상태. 떨어지면서 훅 치는 이명호. 오른손 단발. 다시 랩도 잽. 랩도 훅. 떨어지면서 잘 피했습니다. 오른손 단발 치는 블랑코. 원투 블랑코. 그러나 받아치는 이명호. 랩도 랩도 잽 블랑코. 오른손 휘어쳤습니다만은 너무 동작이 라이트 훅 좋았습니다. 그리고 복부 치고 빠지는 이명호. 라이트 훅 빗나갔습니다. 원투 블랑코. 상체를 살수 부렸던 이명호. 복부 치고 빠지는 이명호. 다시 양쪽 옆구리 랩도 잽. 랩도 잽 잽으로 맞서는 두손 원투. 다시 오른손 단발 빗나가서 올려치는 이명호. 오른손 단발 왼쪽으로 움직이는 블랑코. 랩도 잽. 아, 오른손 단발 좋았습니다. 멈추 탈쯤 오른손 랩도 더블 잽 오른손 나가지 않습니다. 받아치는 블랑코. 왼손 세 박자로 나옵니다만은 원투 이명호. 빨리 반사적으로 받아치는 블랑코. 네, 네 몬테로 주심 그 선수를 뛰어났습니다. 저항력이 강한 선수예요. 네. 이 이명호 선수의 펀치를 맞게 되면은 반사적으로 공격 자세로 네, 나와요. 그러니까 유명호 선수에게 얘기를 한다면은 네. 적어도 이 시합이 15라운드까지 네. 마지막 동점력까지 간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네. 좀 더 스태미나 함께 네네. 공격적인 거 포인타전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네네. 에, KO로 갈 수 있는 카운트부로는 우연히 나오게 되죠. 네 그럼요. 벨룸은 절대 KO가 안 나옵니다. 똑똑히 다세서 원투 공 올려서 6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인천 실내체육관입니다.
오양 선물 세트로 결정하십시오. 향긋한 게살맛, 오양 마사의 선물 세트, 오양 젓갈 선물 세트, 오양 명란 정성품, 오징어의 참맛, 오양 진미 선물 세트, 오양 선물 세트. 참 잘 결정하셨습니다. 해태 도트락 고향 만두? 아이, 맛있어. 어때요? 맛있죠? 맛이 기가 막히시죠? 고향 만두는 맛과 여양이 정말 좋습니다. 속이 푸짐한데? 네, 5차 방어전 때 무리호 선수와 난타전 펼친 끝에 15회 통쾌한 KO승을 거둬냈던 이명호 선수. 아직 갈 길이 멀고요. 충분한 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둘 필요는 없겠어요. 네, 근데 이제 무리호 선수하고 조금 틀린 상황은요. 그렇죠. 무리호 선수가 틀리죠. 좀 크죠. 네. 크기 때문에 그 공격 리듬이 좀 많이 공격적인 입장에서는 좋았는데. 네네. 역시 블랑코 선수는 사이즈가 별로 크지 않은 방면에 네. 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조금 좀 어렵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유명호 선수로서는 상대에게 가깝한 선수다 이렇게 네네. 봐도 좋겠죠. 네, 접근전을 펼치면은 블랑코의 랩드 잽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콕콕 쪼으면서 다가오는 것을 막습니다. 랩드 잽 블랑코 잽으로 맞서는 유명호 랩드 더블 잽 블랑코. 블랑코의 자세도 아직까지는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이 블랑코 선수가 아마추어 전적도 있는 선수예요. 네. 23번 이긴 아마추어 선수는 그렇게 오래 선수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기본기가 갖춰지는 선수. 왼쪽 팔꿈치를 쭉 뻗어서 잽을 뻗었던 이명호. 자, 등을 보이고 있는 블랑코. 원투! 오늘 랩도그에서 원투가 맞지 않았습니다. 잽 빨리 위치를 바꿔보는 블랑코. 원투 원투 치면 접근전 펼치는 이명호. 랩도 잽 먼 거리. 자, 상체를 움직이는 블랑코. 랩도 잽. 거리가 멉니다. 대받아치는 블랑코. 아, 7회전 돌아서는 두 선수의 그 펀치가 조금 기민성이 약해졌죠? 네, 약해졌습니다. 네, 속도감이 상대에게. 없습니다. 오른손 단발. 지금 같은 것은 블랑코가 이 상대 미스브로를 이용하려는 그런 자세였어요. 네. 네. 수그린 자세에서 빤히 얼굴을 쳐다봤던 블랑코. 오른손 왼손이 가격됐습니다. 옆구리 치는 유명호. 랩도 더블잽 오른손 나가지 않습니다. 옆구리에서 안면 공격하는 블랑코. 랩도 더블잽 다시 오른손 뻗어쳤습니다만 가볍게 스쳤습니다. 이제 7회전. 외곽으로 도는 블랑코. 다시 원투 수그리면서 잘 펴는 유명호. 떨어지면서 라이트 원투로 받아치는 블랑코. 옆구리 치는 유명호. 이제 다킹 모션. 왼쪽으로 구부리면서 랩도 보디. 다시 랩도 잽. 아, 원투 좋았습니다. 네, 고개가 뒤로 찢겨졌던 블랑코. 특히 그 유명호 선수로서는 이 펀치가 한 방이 큰 것이 없기 때문에요. 네. 원투가 장렬이 돼야 돼요. 네, 그렇죠. 우선 경량급이니까 원투를 정확성 있게 맞췄다고 하더라도 블랑코 선수는 그 허리의 유연성으로 네. 그거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아래 위를 칠 수 있는 그 몸통 공격이 좀 더 필요로 했죠. 네. 유명호 선수의 그 블랑코 오른쪽 옆구리 아주 퍽 하는 소리가 났는데요. 왼손 비껴쓰고 오른손 혹이 빗나갔습니다. 로프를 등지고 있는 유명호 복부를 치면서 빠져나왔습니다. 오른손 단발. 벤트라인 아래쪽. 네, 벤트라인 아래쪽을 때렸던 블랑코. 괴로운 표정의 유명호. 큰 충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려치고 휘어치는 유명호. 옆구리. 잽으로 맞서는 유명호. 네, 원투 블랑코. 오른손 받아칠 듯하다 멈춤거리는 떨어지면서 라이트 홉 유명호. 여기는 인천 실내 체육관입니다. 또 8회전을 앞두고 있는데 점수 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3회와 4회 7회전. 네. 역시 그 전부 다 그 한 점씩 이겼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네, 네. 이제 8회전 시작됐습니다. WBA 주니어 플라이트 타이틀 매치 이명호 블랑코. 네, 왼손을 쭉 뻗어치는 이명호. 네, 다가섭니다. 오른손 단발. 왼손 더블 오른손 나가지 않습니다. 네, 복부를 치고 왼쪽으로 도는 이명호. 옆구리 치는 블랑코. 네, 크리치 상태 복부 치고 빠지는 이명호. 옆구리 치고 공격하는 블랑코. 네, 오른손 지금 오른손 나가는 게 아주 다분히 네, 느려요. 펀치의 강도는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올려치는 거 보세요. 네, 13승 가운데 7번 KO승 39%의 KO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면서 랩도 훅 왼손 훅 이명호 어깨로 밀고 치고 빠집니다만은 원투 옆구리 복부를 치는
임영웅 옆구리 다시 공격. 다시 옆구리. 옆구리. 다시 가슴 땅을 치는 임영웅. 올려칩니다. 임영웅. 아, 원투가 좀 더 강했더라면 좋을 걸 그랬어요. 네. 네, 올려치는 임영웅. 다시 옆구리. 좋습니다. 다시 레프트째. 옆구리 맞고 블랑코가 조금 주춤하죠. 네, 오른손 단발 블랑코. 다시 옆구리. 다시 옆구리 치는 임영웅 올려칩니다. 네, 카바를 한 상태. 네, 두 선수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난타전. 왼손 잽. 옆구리 치는 블랑코. 레프트 가볍게 성공시키는 블랑코. 네, 올려치는 임영웅. 옆구리! 다시 나이트 잘 피했습니다. 득점거리는 블랑코 올려칩니다. 임영호 다시 원투! 네, 받아치는 블랑코 잘 피했습니다. 다시 득점거리는 블랑코 다운! 뒤로 벌렁 누웠습니다. 블랑코 다운! 네, 안 되겠어요. 네, 8회전 때 다운! 다운입니다. 일어나기 어렵겠습니다. 주신, 네, 카운트 아웃. 임영호 선수의 6차 방어 성공. 6차 방어전을 마쳤습니다. 아, 임영호 선수 6차 벽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7회에 좀 더 쉬는 듯 했는데 8회의 그 기습적인 공격 상당히 네. 좋았습니다. 네네. 임영호 선수의 화난 모습입니다. 결국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 블랑코 선수가 맞받아치려 했습니다만은 저렇게 6회 와서 넘어지는군요. 이 네, 그러니까 그 임영호 선수가 이번 샵은 그 작전 사이즈가 너무나 좋았다. 네네. 임영호 선수가 8회 6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다시 보실까요? 오른손 단발. 네. 저때 벌써 주춤했어요. 마우스가 네, 그렇죠. 튕겨지나는 것을 다시 물었습니다만은 떨어지면서 옆구리. 다시 랩트 호. 네, 왼쪽 관자놀이죠. 네, 그러니까 랩투 보디가 치명적이었었다 이렇게 봐도 좋겠죠. 그렇습니다. 이 보디에 이어서 다시 왼손 안면 공격. 네, 다시 보실까요? 랩투 훅이죠. 저때 바로 저걸 잘 피했어요. 그럼 다시 옆구리 쳤죠. 다가서면서 오른손 스트레이트. 다시 원투가 빗나가고 랩투 보디, 랩투 훅. 네, 관자놀이 위를 맞고 뒤로 벌렁 다운되는 블랑코 8회 다운. 임영호 선수가 블랑코 1위인 블랑코 선수 지명 방어전에서 6차 방어에 성공하는 모습을 네, 보셨습니다. 그렇죠. 네, 임영호 선수의 장한 모습. 이렇게 되면 이제 4회, 5회, 6차 전부 다 KO 승이죠. 네, 네네. 3연속 KO 타이틀 매치만 3번의 그 연속 KO 승을 했죠. 네네. 6차 방어에 성공하고 환호하는 팬들에게 담례하는 임영호 선수 8회 통쾌한 케어승을 거두고 WBA 주니어 플라이급 타이틀 매치에서 6차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네, 오히려 그 더 15회 경기 그렇게 서둘지 않고 같이 물러서지 않고 받아치는 것이 주요했던 것 같아요. 역시 그러니까 그 챔피언이 말이죠. 네네. 도전자 블랑코의 그 모든 걸 읽었어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그 반사신경, 저항력 이런 것이 상당히 좋아서 아,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네. 6회 7회에 쉬는 듯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미 거기에서 그 블랑코 선수가 지친 걸 간파하고 8회에 그 아래 위를 치는 연결성 네. 상당히 그 카운터블로 이후 레프트 보디, 레프트 후 아주 적중하다 보니까 뭐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봤죠. 네, 역시 그 블랑코 선수가 체력에서 조금 뒤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789라서 괜찮은 게 미스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벨트가 쉬어야 되겠습니다. 네네. 네, 이 경기의 감독관이 지금 임영호 선수에게 챔피언 벨트를 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임영호 선수에게 미국 사람이죠. 닉스 카르시오 디스 씨가 사랑스러운 금빛 찬란한 챔피언 벨트를 임영호 선수의 허리에 감아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장정구, 박정파 선수에 이어서 세 번째로 6차 방어의 벽을 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참 큰 위협을 달성하는 선수. 지금까지 경기 모습을 한번 모아서 보시도록 할까요? 그러죠. 네네. 두 선수가 물러설 줄을 모릅니다. 임영호 왼투 랩투 받아치는 해수수 옆구리 공격 올려치는 임영호 코너에 몰렸습니다. 원투 해수수 기진 맥진 옆구리 해수수 우뚝 쓴 자세 무방비 상태 올려치고 있습니다. 쿨한 해수수
네, 랩토 완투 올렸습니다. 완투 완투. 이명호 맹공격 랩토. 청포라에 완전히 몰린 기훈아. 그 기훈아 2차 방어전 때 12회까지 네, 갔었죠. 멋있는 승부 인천에서 가졌는데요. 네. 스피드 면에서는 기훈아가 세계에서 상당히 그 수준 높은 선수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위빙 두 선수가 좌우로 움직여보는 원투! 다시 돌아서는 도넌 원투 가운데입니다. 이명호 다가서고 있습니다. 올렸죠. 이명호 라이트 홈런 원투. 다시 쳐버리는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왼손을 내밀면서 실마리를 풀어가야 돼요. 네. 네. 아 오른손 다시 원투. 레프트 아 오른손이 빗나갔습니다. 네, 가부치게 몰아치는 이명호 마지막 안간힘을 담다. 원투 원투 원투. 마우스피스가 두드려 나갔습니다.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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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멋진 경기 역시 유명우답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 왼손 좋았습니다. 원투 아주 올려치는 유명우 옆구리 원투 원투 다시 라이트 잘 피했습니다. 휘청거리는 블랑코 올려칩니다. 유명우 다시 원투 네 받아치는 블랑코 잘 피했습니다. 다시 오른쪽 발 휘청거리는 렌투 다운 네, 떨어지면서 몸통 원투 좋았습니다. 원투 다시 이명호 다시 레프트 아 빗나갔습니다. 다시 원투 네, 마지막 캐시 12회전 잘 피하고 받아치는 이명호 다시 잘 피했습니다. 네, 이명호 선수의 7차 방어전이 끝났습니다. 역시 금거리에서 가격하는 거는 상당히 역적입니다. 네, 그린치나 홀딩에서 떨어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원투 다시 원투 더블 다시 레프트 홉 이명호 선수가 대쉬합니다. 올려치는 이명호 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데요. 네. 역시 조급하게 좋았습니다. 12회전 끝났습니다. 3점까지 왔습니다. 네. 유명호 선수가 2대 1로 주심 올시도 말이죠.